이제부터는 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혔지만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던 팀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철님께서 진짜 네. 유난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젠지 반지 원정대라고까지 불리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최종 5위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에 그쳤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날카롭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그때 이제 현장에 있었어요. 이제 인터뷰하러 가가지고 경기를 좀 지켜봤는데 가장 컸던 거는 조합에서의 강점이 보이지 않았다. 패배했던 경기들 중에서는.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나 탐켄치를 했는데 보통 이제 세나 같은 경우에 세나를 바텀 플레이어로 사용했을 때 포킹 바루스 옛날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지속 딜보다는 한방 딜이 강해서 지속 전투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데카이저 라이즈 같은 지속 전투에서 강한 챔피언들을 섞어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리함을 지키기가 어려웠고 상대 조합이 너무 폭발력이 강해서요. 그리고 이 경기 때는 이제 승리했을 때는 그렇게 좀 지속 딜이 강한 챔피언들을 섞어줘서 보다 좀 손쉽게 승리를 했고 물론 이제 뭐 바텀 다이브에 성공하면서 초반에 이제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세트에서도 똑같은 실수가 나옵니다. 이제 지속 딜에 강한 거는 룰러의 바루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T1 입장에서 바루스만 마크하면 아군을 제압할 수 있는 챔피언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제 중후반 한타에서 계속해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룰러의 부담감이 좀 너무 크지 않았나 조합 내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합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나왔거든요. 패배했던 경기들에서는 그런 합적인 부분이나 조합적인 부분을 메타를 솔직히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좀 고쳐서 온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젠지 그 로스터 힘을 LCK 내에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젠지를 이제 T1이 잘 맞고 올라왔는데요. 반면 샌드박스와의 대결에서는 3-1로 패배를 했습니다. 정글 첫 펜타킬이라는 좀 아쉬운 장면을 상대방에게 네. 네, 선물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T1의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T1 대 젠지는 저는 당면 과제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양 팀 모두 어떻게 보면은 미드와 원딜이 계속해서 좀 가장 좋은 평가를 듣던 선수들로 구성이 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두 팀 간의 대결도 초반에 승부가 난다는 느낌보다는 중후반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원딜 캐리 싸움이나 이런 어떤 캐리 라이너가 어떻게 잘해주냐의 구도로 흘러갔는데 정작 이제 샌드박스와의 경기에서는 탑 정글에서 그런 흐름으로 가기 전에 샌드박스가 찍어 누르는 아프리카가 잘했던 지금 메타에 맞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T1도 무너졌던 거였고 이런 거를 좀 종합을 해놓고 봤을 때 T1 얘기로 다시 좀 더 돌아가 보자면 사실 T1 내에서 로스터 변화에 있어서 항상 이 시기, 캐스파컵 시기 즈음 뭐 제일 많이 변화가 됐던 라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상체 쪽이었거든요. 뭐 미드에서 계속 페이커 선수가 있고 바텀에서도 벤 선수가 이제 오랫동안 플레이를 했던 걸 고려를 한다면은 그런 측면에선 탑이 T1 특유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에 잘 녹아나게 할 거냐에 대해서 T1은 항상 분명히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번 2020 메타는 심지어 거기서 이 탑이 단순히 다른 캐리 라이너를 보조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적으로 키우거나 아니면 부술 수 있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대로 좀 메타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수 사단 T1이 앞으로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를 잘 좀 풀어내지 못한다면 굉장히 좋은 멤버에도 불구하고 2020 계속 좀 고생할 여지도 있어서 이 부분 젠지도 그렇고 T1도 그렇고 말끔하게 좀 해결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캐스파컵이 이제 스프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분명히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대를 모았던 DRX가요. 아프리카의 덜미를 잡혔어요. 뭐 준결승까지 진출을 한 게 나쁜 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대감에 비해서는 좀 못 미쳤거든요. 민철님은 어떤 점이 패배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분석을 하고 예상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탑과 미드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초비와 기인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DRX는 기인을 못 막았어요. 근데 아프리카 프릭스는 플라이가 정말 훌륭하게 초비를 막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체적인 전력에서 DRX가 웃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가 보다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아프리카 프릭스가 전체적으로 조합 그러니까 벤픽에서 상대방의 카운터 치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 벨코즈로 라이즈 상대하는 거나 좀 사실 미드 벨코즈 요새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플라이 선수는 라이즈를 상대로 꺼내들고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또 젤리 선수의 브라움을
견제하지 않은 게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빗돌림의 경우에는 DRX의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짚어주신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탑에게인과 미드 초비 싸움. 그렇다면은 거기서 아프리카가 완승을 거둔 또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디냐로 놓고면 당연히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이제 정글 쪽을 저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엄청난 캐리를 이 표식 선수가 뭐 도라내기도 힘 실어주고 같이 보여준 경기들이 있긴 있었지만 결국 아프리카가 우승하면서 이 결론이 난 건 이 정글러는 자기가 성장을 해서 칼자루를 쥐고 캐리한다는 느낌보단 그걸 통해서 탑의 힘을 어떻게 실어주고 또 아군의 시야와 적군의 시야 차이를 만들어주면서 상대 라이너는 겁먹고 손해를 자진해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아군은 평온하게 편안하게 맵을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표식 선수는 뛰어난 피지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시야를 걷어내고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플레이만큼은 스피릿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 경기 내에서 저희가 지표를 다시 확인을 해도 정글러가 뭐 리신 같은 약간 시야 점수 조금 어려운 챔피언 있는 걸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야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거든요. 이거는 그 처음에 뭐 귀환을 하고 나서 동선을 정글 캠프 쪽으로 표식 선수는 잡는 반면 스피릿 같은 경우는 일단 저과드가 어디 있다는 콜을 아프리카가 해주고 그러면 그쪽에 가서 거기를 지우면서 시작하는 이런 좀 디테일한 차이도 있었는데 이런 어떤 플레이 스타일 자체를 지금 메타에 맞게 바꾸는데 DRX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가 지금의 DRX의 뭐 4강에서의 아쉬운 경기력과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가장 많이 변화를 겪은 팀 중 하나니까요. 네. 당면한 과제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스프링 시작 전까지 많이 변화해서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젠지와 T1, DRX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캐리 캐스파컵 이야기를 여기서 마쳐야 하는데요. 캐스파컵 어땠다?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죠. 저는 라이엇의 패치 의도를 정확히 볼 수 있었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좀 솔로 라인 몰아주기 패치였거든요. 바텀 경험치 낮추고 정글 경험치 낮추고 그러면 탑 미드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 플스의 기인 선수는 진짜 어나더 레벨의 탑 솔로 실력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이 선수도 그냥 막 엄청 튀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프로게임 내에서 튀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모두가 튈 수는 없으니까요. 다섯 명이 하는 게임에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LCK에서도 뭐 이제 특별 패치가 없는 한 탑 미드 강한 팀이 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캐스파컵 패치 방향성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회였고요. 빗돌림은? 저는 아니 이게 이렇게 되나? 라는 문장을 좀 쓰고 싶어요. 뭔가 새롭다는 의미인가요? 요거는 좀 그 숨겨져 있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적 시장에서 제일 많은 팬분들이 물음표를 찍었던 게 기인 선수의 아프리카 단연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딴 팀 같은 경우엔 오히려 뭐 미드나 원딜 혹은 정글에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던 매물들로 먼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다른 라이너들이 매치업이 되면서 탑은 어차피 게임 내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뭐 좋은 탑을 구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다른데 우선순위를 쏟고 그 다음에 탑을 거기서 완성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기인은 덜컥 단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멤버로 구성이 되더라도 아프리카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기인도 힘들 거고 아프리카도 힘들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정작 2020 시즌 메타는 지금 탑이 날뛸 수 있는 구도가 맞춰지면서 마치 아프리카가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은 구도가 되기도 돼서 이게 이제 2020이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 이게 진짜 이렇게 되네라는 재평가의 장이 될 거냐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우승한 아프리카 프릭스 외에도 하나생명 e스포츠가 결국에는 탈락을 하긴 했지만 아프리카 프릭스랑 보여줬던 경기가 사실 대외적인 이슈랑 별개로 진짜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었거든요. 거기다 이 팀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시도뿐 아니라 굉장히 다채로운 시도를 많이 한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도 하고 경기력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20 시즌에 본인들 성적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저는 LCK 전체에 굉장히 좀 활력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제는 LCK가 이렇게 되네? 라는 측면에 또 중심에 하나생명 e스포츠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저는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뭔가 이번 캐스파컵 새로운 LCK의 변화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리뷰 같은 그런 대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캐리 캐스파컵 이야기를 마치고 저희 많은...